목적 없이 걷어보면 작게 되는 나를 끄고 Paradise 손을 꽉 잡아봐 우리의 희망이 시작되어질 아름다운 바로 Expo Can you feel like it's a good time Give you everything you need 특별한 이유는 난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응원송으로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오늘 2023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 파크 콘서트 함께하게 된 저는 부산 MBC 아나운서 정경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3차 PT 연사 캠벨 에이시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처럼 부산 시민들이 이 응원송을 함께 외치고 부른다면은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꼭 유치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에이시아도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럼요.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분들의 응원을 모으기 위해서 뉴스, 라디오, 다큐멘터리 등등 방송 활동을 통해 열심히 알리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에이시아의 눈빛처럼 우리의 꿈도 꼭 이루어질 거라 생각해 봅니다. 자, 2030 부산 월드 엑스포를 향한 우리의 염원을 담은 부산항 1부대에서 열리고 있는 2023 파크 콘서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꿈을 꼭 이루어줄 것 같은 걸그룹이 첫 무대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바로 드림노트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큰 박수와 함께 반겨주시죠. 가득 퍼진 느낌 Let's go 생각해버리고 말지 For sure I'ma bring you that sunny vibe 느끼는 대로 조주 now Like 코끝을 스친 바람에 달콤한 월량이 번졌다 Alright It's so nice Sunshine 바람 물결 위춤을 추며 널 비출 때
만나게 됐는데 저희 멤버들 이름 한 명 한 명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노트의 보니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림노트의 라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드림노트의 은주입니다. 저는 드림노트의 수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노트의 유아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노트의 미소입니다. 저희 부산 근처에 사는 페이지 분들이 많이 온다고 들었어요. 많이 왔어요? 네, 너무너무 반갑고 또 반가운 마음을 담아서 남은 무대들도 열심히 하고 가겠습니다. 눈이 반짝반짝 쉐이딩 나만 보고 있는 걸 다시 내 아웃 게임
우리 추운 날씨 속에 열기를 더해준 드림노트의 무대 함께 하셨고요. 2023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 파크 콘서트,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부산항 1부도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파크 콘서트의 주제가 OST 감성 콘서트잖아요. 바다를 바라보며 OST 곡을 들으면 가을 낭만을 제대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K-드라마의 인기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큰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 월수금 화목토 OST의 주인공 모셨습니다. 이하영 씨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큰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속 서로를 맴돌아도 만날 수 없는
안녕하세요. 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수 이하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그 불이 꺼지니까 앞에 많은 분들이 이제서야 보이네요. 제가 노래할 때는 앞이 잘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 계신지 몰랐는데 네,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네, 이렇게 원 아시아 페스티벌에 제가 이렇게 초대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네, 오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잠시나마 힐링되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들려드렸던 곡은 월수금 화목토라는 드라마를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네! 오, 그래도 많이들 아시네요. 네, 박민영 배우님과 고경표 배우님이 나오셨던 드라마인데 거기 OST에 회전목마라는 곡입니다. 네, 네, 바로 다음 곡 조금 더 일찍 이별할 걸 그랬어 들려드릴게요. 당장이라도 헤어지고 싶던 너와 헤어지기 싫던 나야 사랑이 미련이 되는 게 싫었나 봐 그렇게 억지로 우린 사랑을 이어갔어 굳이 부리지 말라며 냉정하게 얘기하던 네 말을 믿을걸 내가 지쳐서 아파도 책임 없다도 너의 모진 말을 들어놓고도 사랑했던 바보야 조금 더 일찍 이별할 걸 그랬어 이미 식어버린 줄 싫다고 말했을 때 두절 부리고 화내도 받아주고 안아주고 그때 우리 행복했었는데 내가 조금만 아파도 달려 네, 다음 무대는 정말 네, 레전드이신 분이죠. 네, DK 선배님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큰 박수로 네,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서브 디크입니다. 반갑습니다. 별이 될게. 사랑은 변하지 않을게. 저 하늘은 내 맘 알고 있겠죠. 난 언제나 하늘 높은 곳에서 같은 비춰주는 별이 될게. 사랑한다는 말을 참아겨왔는데 그대 나는 저 멀리 두고 가네요. 늘 언제나 네 곁을 지켜주지 못해 내가 정말 미안해요. I'm still with you. 우리 함께 걸던 이 길도 어느새 이렇게도 많이 변했는데 아직도 잊지를 못하네요. 비록 사랑해 눈물을 찌르도 내 사랑은 변하지 않을게. 저 하늘은 내 맘 알고 있겠죠. 난 언제나 하늘 높은 곳에서 그대를 비춰주는 별이 될게. 그대의 목소리도 참 고왔었는데 이 세상 어디에도 그대는 없네요. 늘 어린 아이처럼 매일 두 정 부린 내가 정말 후회가 돼요. I'm still with you. 우리 함께 나는 추억도 가슴에 내 머릿속에 나 그대로인데 여전히 나 아직도 잊지를 못하네요. 비록 사랑이 눈물을 찌르도 내 맘 알고 있죠. 난 언제나 하늘 높은 곳에서 그대를 비춰주는 별이 될게. 내 사랑을 내 눈물을 그대 듣고 있네요. 조용히 지나가는 내 속에 그대를 잊지 않을게. 네, 안녕하세요. 부산 시민 여러분. 원아시아 페스티벌에 이렇게 초청받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달려온 디셈버 DK입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실 가수들이 많은 무대를 섰는데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노래를 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아주 감사하게도 데뷔를 드라마 아이리스 OST로 데뷔를 했었습니다. 사랑참이라는 곡인데요. 김소연 씨와 이병헌 씨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테마를 그렸던 장면에서 쓰였던 곡입니다. 사랑참이라는 곡 제 데뷔곡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그대랑 어찌 있나요? 그대 내 사랑인데 내게 남 사람인데 떠나가려 하네요. 어떡하죠? 기다리면 될까요? 혼자서라도 사랑하면 될까요? 사랑 잘못됐네요. 그대조차 눈물이겠죠. 착한 사람이니까 내가 먼저 걱정이겠죠. 그댄 내 사랑인데 내게 난 사람인데 떠나가려 하네요. 어떡하죠? 기다리면 될까요? 혼자서라도 사랑하면 될까요? 사랑 잘못됐네요. 미안한 이 길밖에 생각나지 않나요? 그런 나라서 두고 가네요. 기다리고 있을
감사합니다. 디셈버 DK였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잊지 못할 추억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에이시아가 지금 감상에 젖어서 올라오는 걸 깜빡한 것 같은데 에이시아 어디 갔을까요? 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에이시아 한번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거기 어때요? 공기가 어떻습니까? 어우 달라요. 여기서 보니까 무대가 훨씬 멋진 것 같아요. 네, 명당에 그럼... 앉아있는 것 같은데 옆에 계신 분이 네 안녕하세요. 저 부산 사하구에서 온 문상철이라고 합니다. 네 상철님 안녕하세요. 지금 수많은 관객 중에서 에이시아의 픽을 받으셨단 말이죠. 아, 어떻게 감상하고 계셨길래 그럴까요? 아, 일단 그 가을 저녁과 잘 어울리는 가수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참 재밌게 듣고 있는데 네. 그 여기가 항만이잖아요. 그 부산 사람한테는 항만이 참 특별한 공간인데 그런 공간에서 진행하게 돼서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어머 저희가 무슨 미리 질문을 드린 것처럼 답변이 막 술술 나오시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2030 월드 엑스포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2030 월드 엑스포는 당연히 부산에서 진행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 가장 좋아하는 가수를 보러 오셨을 것 같은데 어떤 무대 기대하고 계신가요? 백지영이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무대는 에이시아가 소개해 주시죠. 매혹적인 음색이 돋보이는 가수 린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린입니다. 예뻐요. 나 다시 허락한 다시 볼 수 있다면 내 지난 기억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그대 불러 You are my destiny
감사합니다.
찾고 있는데 갈수록 짙어져가 그리움에 잠겨 시간을 거슬러갈 수 없나요 그때처럼 그대를 안아주면 괜찮을 텐데 이젠 젖어든 빗길을 따라가 함께 추억을 돌아봐 흐려진 빗물에 떠오른 그대가 내 눈물 속에서 차올라와 갈수록 짙어져가 그리움에 잠겨 시간을 거슬러 갈 수 없나요 그때처럼 그대를 안아주면 괜찮을 텐데 이제 흩어져가 나와 있어주어 그 시간도 그 모습도 감사합니다. 저 다음 순서 소개하고 내려갈게요.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우리 정말 OST의 진짜 여제죠. 여제, 여황, 여왕. 네, 제가 너무 사랑하는 백지영 씨의 무대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행복하게 즐겨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여자가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 여자는 열심히 사랑합니다. 매일 그림자처럼 그대를 따라다니며 그 여자는 웃으며 울고 있어요. 얼마나 성격이 소심합니다. 그
그래서 웃는 법을 배웠답니다. 친한 친구에게도 못하는 얘기가 많은 그 여자의 마음은 눈물 두성이. 그래서 그 여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사실 사랑하지 말란 노래 아니고요. 한 사람만 사랑하라는 노래입니다. 많이 많이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저도 더 좋은 노래,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사랑 안에 들려드릴게요. 행복하세요. 그러려고 그랬어 돌아가려고 너의 차가움은 그래 다 이유 있었던 거야 나를 만지는 너의 손길 없어지 이제야 깨닫게 됐어 네 맘 떠나간 것을 설마 하는 그런 미련 때문에 그래도 나는 나를 위로해 이제 이러는 내가 더 가여워 이제라도 날 지울 거야 기억의 모두를 이제 다시
너희 두 사람 아직 기억하려던 그건 그래 다 욕심이야 다짐했건만 내일 아침 눈을 떠 지나간 너에게 기도해 나를 잊지 말라고 제발 지금 내가 바라는 하나 내 얘기 너무 쉽게 하지 마 차라리 나를 모른다고 말해줘 시간 지나 알게 될 거야 내 사랑의 가치를 이제 다시 다시 만날 수가 없어서 사랑할 수 없어서 바보처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지영! 좋습니다. 저희는 그럼요. 오늘 마지막으로 백지영 씨의 진짜 마지막 곡을 들으면서 2023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 파크 콘서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우리 이제 헤어지네요 같은 하늘 다른 곳에 있어도 부디 나를 잊지 말아요 차가운 바람이 끝에 스치면 들려오는 그대의 웃음소리 내 얼굴 비치던 그대 두 눈이 그리워 외로워 울고 떠오르고 입술이 굳어버려서 하지 못했던 그 맘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우리 이제 헤어지네요 같은 하늘 다른 곳에 있어도 부디 나를 감동이에요. 감사합니다.